나는 없겠지? G요? G 그것 때문에 하신 거예요? 진짜 많다니까요. 이거 저가 오버하는 게 아니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홍콩에서 거의 5년 차 거주하고 있는 임혜연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다 6살 때 한국으로 가서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는 어쩌다가 중국으로 또 가게 됐어요. 이제 중국에서 3년을 지내고 제일 괜찮은 대학교들을 찾아보다가 괜찮았던 데가 홍콩이어서 홍콩에 있는 과기대라고 그쪽 대학교를 갔다가 지금 졸업해서 바로 취직하고. 그럼 굉장히 여러 나라에 계시다가 이제 홍콩에 네.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홍콩에 이제 살아보시니까 이거는 좋고 요건 아쉽고 이런 게 좀 있나요? 저한테는 되게 집 같은 곳이에요. 어느 언어를 써도 알아들을 수 있고 저처럼 다 문화가 인터내셔널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한국인이라 하기도 그렇고 미국인도 아닌데 영어가 편하고 중국에서 살다 왔으니까 모든 게 약간 섞여서 정체성이 약간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홍콩에 있으면 약간 그런 게 나를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친구들도 그런 애들이 되게 많으니까 친구를 사귈 때도 되게 마음 편하게 사귈 수 있고 하나하나 설명해 줄 필요가 없고 되게 조금 마음이 편한 이런 건 조금 아쉽다 이런 건 좀 있나요? 경제적으로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렌트값 같은 것도 제가 자취남 보면서 진짜 너무 많이 알게 됐거든요. 저 너무 좋아요 진짜로. 왜냐면은 아 내가 이 돈이면 한국에서 정말 최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홍콩에 살고 있고 일 근처에서 살고 싶어가지고 센트럴로 산 거거든요. 너무 비싸고 그렇다고 내가 안전한 곳에서 사는 것 같지도 않고 가끔 펜타가 약간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센트럴이라고 강남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사람도 정말 많고 모든 게 다 모여있는 이제 그런 곳인 것 같은데 여기는 그중에 집의 형태가 뭡니까? 밑에 상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스튜디오라고 스튜디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튜디오 형식으로 이제 우리나라 치면 원룸. 네, 원룸. 원룸입니다. 여기가 스퀘어 핏으로 계산을 하시죠? 네, 스퀘어 핏. 평 뭔지 알아요? 평? 네. 한국어 찾았어요. 저 한국어 잘했는데 그냥 말이 어눌하게 나온다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 이해해요. 그럼 여기는 몇 평 정도 되는 공간일까요? 6평? 6평 정도? 제가 느끼기에도 숨겨진 공간이 없다면 이제 한 6평 정도 네. 이제 되는 곳일 것 같고 그럼 여기 금액이 한... 맞춰보세요. 제가 이제 홍콩에서 이제 촬영이 중반부이기 때문에 대략 맞출 수 있습니다. 오케이. 한국에서 이 집을 이 정도로 구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곱하기 3하면 맞더라고요. 대충.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한... 근데 여기는 또 완전 센터라는 거를 가정했을 때 나는 4배도 줄 수 있어. 라고 하면은 정답 200. 홍콩 달러로 1,500. 환율로 하면 거의 200. 200 가까이 되는 네. 곳. 잘하셨어요. 근데 되게 싸게 들어온 거예요. 그쵸. 이게 네. 일단 200만 원대 집 자체가 찾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던데요. 너무 비싸요. 저 이제 이사 가거든요. 사실 오늘 키를 받았어요. 새 집가는. 새 집은 어디예요? 위로. 그러니까 센트럴인데. 센트럴에서 위로? 센트럴의 그 에스컬레이터를 따라서 네. 집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아, 그 엄청나게 긴 네. 그거예요? 아. 그래서 밑에서 한 단계. 아, 좀 레벨업하는 느낌이 있겠다. 인생을 조금 레벨업하는. 네. 곧 떠나실 집이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좀 여기를 집을 찍어보면서 얘기를 네.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 구조를 제가 살짝 말씀드리면은 네. 이제 여기가 현관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들어가자마자 주방, 여기가 저희가 인터뷰했던 거실, 그리고 화장실, 그리고 이제 침대가 있는 네. 이런 곳이고 자취는 처음? 제 돈 주고 사는 집은 처음. 기숙사 생활을 계속하다가 어때요? 그 첫 자취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저는 혼자 사는 게 편한 사람이다 보니까 네네. 룸메이트를 구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싼 돈을 줘도 저 혼자 살아야겠다. 너무 혼자서 살다 보니까 가족이랑도 한 달 넘게 지내면 좀 너무 불편하고 답답해요? 미칠 것 같아요. 엄마도 알아요. 언제 가니요?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시고. 여기가 신발장. 아이키아에서 다 구한 것들이에요. 아, 여기는 다 이케아에서 이런 걸 많이 사게 되나요? 이런.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한국처럼 네. 막 다이소가 있거나, 오늘의 집 막 이런 것도 별로 없고, 아. 가구를 아이키아에서 사거나, 다른 네. 사람들이 샀던 아이키아 가구를 중고로 이렇게 사거나, 아니면 너무 비싸요. 여기가 그럼 옷장. 네, 옷장이 두 개 있거든요. 저기 안에 하나 있고 네네. 여기 안에인데 여기는 운동할 때 입는 옷들 아하. 선글라스나 자주 쓰는 옷들 여기 있고. 집어넣고 반팔, 긴팔 이렇게 정리를 와, 정리 진짜 잘하신다. 이거를 색깔별로 와, 이렇게 차차차차차 혼자 이제 오래 사신 경험이 있으니까 좀 이런 것도 하게 되는 네, 것 같아요.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짐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생각보다. 네네. 최대한 정리를 해가지고 안으로 다 여기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도 다 옷이에요. 아, 이거, 와 이렇게.
되게 옷이 생각보다 많아요. 아. 이제 드레스 종류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바지들. 여기가 다 드레스인 거예요, 그러면? 네. 드레스가 파티가 있다 그러면은 그냥 뭐 청바지가 입고 갈 수도 있는데 네. 다들 막 차려입으면 저도 차려입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여자 욕심은 끝이 없어요. 계속 사고 싶어요. 이렇게 모이면 그래서 버리지도 못하고 어차피 입긴 입으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곧 이사 가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이사를 어떻게 합니까? 고고밴이라고 봉고차를 이제 부르거나 트럭을 부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통 사용을 하는데 포장이사 같은 걸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아, 근데 있긴 있다고는 들었는데 많이 다들 돈을 아끼거나 그러려고 아하. 하기 때문에 가족 같은 경우는 포장이사를 하시는 게 많은데 개인이사는 자취집이면 보통 이거 그냥 다 친구들이랑 부탁해가지고 아 그렇게 하는 게 보통 네. 일반적인 거군요. 저도 그렇게 해왔고 지금까지 네. 그리고 네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알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냉장고. 여기 이제 냉장고. 그래도 식사를 좀 집에서 많이 해드시나 봐요. 많이 해먹어요. 진짜 많이 해먹어요. 어떤 음식을 드실지 너무 궁금하다. 근데 생각보다 한국 음식을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혼자 먹으니까 한국 음식을 좀 크게 크게 해야지 맛있잖아요. 결국 그래서, 간단하게 먹게 네, 되는 뭐 파스타, 빵. 뭐 우동? 네. 아니면 만두? 그런데 가끔 한국 음식 너무 먹고 싶다 그러면은 된장국, 김치찌개, 떡볶이 이런 걸 해서 먹고 홍콩이 습해가지고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냉장고 안에 음식도 빨리 상하는 것 같아요. 체감상 최대한 많이 얼려두고 있거든요. 이렇게 요리할 때 필요한 파 같은 거나 양파 같은 거 얼려두고 제일 잘 먹는 거는 닭가슴살? 아~ 닭가슴살 잘 먹고 있고 홍콩에 있으면은 네. 이 브랜드 만두가 있어요. 여기 거 제일 맛있어요. 네. 비비고버보다 싸고 한국 비비고가 있긴 있는데 되게 네. 조금 들고 되게 비싸요. 이거를 이제 먹게 되면 네, 저는 이거 잘 먹고 있어요. 오, 신기하다. 하긴 여기도 만두의 진심인 나라니까. 그쵸. 근데 보통 많이 사 먹긴 사 먹는데 저는 그래도 돈을 어떻게든 아끼기 위해서 최대한 이제 네.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출장 오거나 하실 때 공진당 저 어머니가 보내주셨거든요. 공진당은 제가 네. 냉장고에 보관하면 매일매일 먹을 수 있으니까 이거 안 먹으면 또 힘들어서 일할 때는 이거 항상 꼬박꼬박 챙겨요.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컨설팅? 전략 기획. 아 바쁘시겠군요. 프로젝트가 있으면 바쁘고 프로젝트가 없으면 괜찮고. 또 괜찮고. 이거는 무슨 옷장입니까? 옷 한 번 입고 빨기도 애매하고 다시 입을 거니까 그럴 때 이거를 걸 데가 없다 보니까 점점 막 여기나 소파에 쌓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맞아요. 바에는 그냥 네. 하나를 걸어놓자 해서 네. 그래도 세탁기도 있고 좋네요. 네 그래서 여기가 네. 풀옵션, 반옵션 네. 그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게 있는데 저기는 그래도 세탁기랑 냉장고랑 네. 침대랑 이 옷장이랑 소파가 다 있었어요. 네. 거의 풀옵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주방으로 사용을 해주고 계신데 얘는 뭘 떼놓으신 거예요? 아 이게 아. 홍콩은 네. 1인용 인덕션 많이 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리를 하는 거예요. 네. 여기 위에는 아, 소리! 이거는 이제 올리브 오일 제가 여행 갔을 때 사왔던 건데 그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파티 갈 때 그냥 술이 비싸니까 집에서 보통 많이 마시거든요. 홈파티 같은 게 많아요. 아~ 그러니까 애들이 집을 내주는 대신 네. 너네가 술을 가져와라 그러면은 이렇게 술을 가져가면 네. 좋으니까 그래도 남으면 또 다 항상 저한테 가져가라 하더라고요. 제가 센트럴에 사니까 집이 다들 멀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너가 가지고 가 그럼 제가 다 항상 이제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용도? 여기는 컵 소스 이런 것이 되게 많아요. 저 진짜 파스타 할 때 이런 거 다 필요하거든요. 네. 와 요리를 아니면, 진짜 자주 해드시는구나. 네. 점심 같은 거를 미어 프랩 해가지고 며칠치를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회사에 가져가가지고 그냥 전자레인지 데워서 먹고 거기서 이렇게 드시고 네. 그러면 돈도 절약되고 건강하기도 하고 센트럴 살면은 물가가 비싸서 밥 한 끼 먹는데 기본 15,000원, 2만원 하거든요. 생활력이 진짜 강하시구나. 여기는 음식, 여기는 청소도구들. 면류 같은 거, 파스타. 아, 파스타 자주 된다고 라면 했으니까. 간식들. 그리고 요거가 소금인데? 대단하다. 이거 밑에를 이렇게까지 쓰시는 분은 정말 없는데. 와. 와 대단하시네요 정말. 청소에 진심이에요. 이거는 이제 주방 잡다구리한 거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었고 이제 여기 같은 거에는 자주 쓰지는 않는데 필요해가지고 롤러 이런 거 것들. 리필용만 다 여기다 집어넣었고 요거는 빨래 도구들, 요거는 바닥 청소랑 그냥 매일매일 청소하는 것들. 네. 저기는 이제 많이 사놔가지고 아 남는 것들. 네. 이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 근데 이거 아까 저희가 인터뷰했던 소파잖아요. 네. 이 소파가 너무 난 마음에 들어요. 어 그래요? 네. 이게 접어지는 거예요. 친구들 여기 오면 되게 싫어하는 게 앉아보고 어 이렇게 딱딱해 이렇게 딱딱해서? 네. 저는 오히려 이게 평상처럼 그쵸 저도
근데 이게 단점이 여기에 앉으면 자빠져요. 그러니까 아, 밸런스가 안 맞아서. 밸런스가 안 맞아서? 일부러 여기다가 뭘 많이 집어넣었어요. 아~ 아령 것부터 시작해서 휴지 사면 일부러 여기다 집어넣어서 최대한 안 넘어지게. 그리고 원래는 접어져 있었는데 접으면은 넓어 보이긴 하는데 뭔가 편안한 느낌은 또 아니더라고요. 오, 네, 그럴 것 그래서 같아서. 일부러 색깔, 흰 색깔 이렇게 딱 깔아가지고 손오는 게 더 괜찮아 보여서 왔다 갔다 하기 편한. 네. 알겠습니다. 아, 여기가 이제 여기가 옷장. 저 긴 옷들 같은 거. 그리고 여기다가 아, 이렇게 셔츠. 그다음에 여기다가는 이걸 걸어가지고 분리할 수 있게. 여기가 화장실인 네. 거죠? 아, 이거는 수건? 수건 걸어. 네, 여기다가 되고. 수건걸이를 이제 밖에다가 놓으신 거군요? 아니다, 그러면 너무 습해가지고 이게 한번 했다가 곰팡이였을 때 제가 집을 그때 비웠던 상태였거든요, 일주일 네. 동안. 그 정도로 습해요? 네, 와. 진짜 습해요. 근데 여기도 정리를 아 정말 잘하시네요.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밑에는 이제 청소용품들. 와 네. 이거를 한국에서 갖고 온 거예요 혹시? 마트에 팔아요. 생각보다 한국 용품이 마트에 많이 팔아요. 이거를 그냥 일반 마트에 그냥 있다는 네, 거예요? 네, 슈퍼마켓에 그냥. 와. 그래서 저도 이왕이면 한국 거 사야지 이러고 샀어요. 와 미쳤다. 네. 이게 창문이 있는데 바깥에가 습하니까. 이게 홍콩이니까 빌딩들이 되게 가깝게 붙어있는 데가 많아요. 네. 햇빛이 안 들어요. 환기가 되긴 되는데 공기가 돌지는 않는? 그래서 항상 이거 환풍기 틀고 나가고. 아까 여기에 계속 계시다 보니까 한국이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는 거 말씀해 주신 게. 그러니까 이 집도 괜찮고 첫 집으로는 정말 잘 들어온 케이스라고 네. 보거든요 저는. 근데 자취남 볼 때마다 약간 나도 이쁘게 꾸밀고 네. 싶은데. 근데 저도 이거 이제 해외 촬영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여기까지 이제 봤고요. 여기는 화장대. 여기서 로션 바르고 이제 화장품을 여기다 가져와가지고 여기도 조금 있으니까. 아 여기도 있으니까. 네. 아 이런 게 난 너무 디테일한 거 나 너무 좋아하거든요. 요거 이렇게 누워 있는 것보다 이게 좋다는 거잖아요. 아 지금. 이게 원래 여기 위에다가 올려놨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워놔 봐야지 했는데 마스킹 테이프 붙여놓으니까 딱 붙더라고요. 아 이거 말해줘야 돼요. 제습기. 한국에서 제일 잘하는 투자. 이쪽으로. 진짜 요거 없이는 삶을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매트리스 살 바에는 제습기로 사겠다. 제습기로? 그 정도로 추천한다. 제습기란 건 네. 좋은 거다. 만약에 살 거면은 네. 제습기는 먼저 무조건 산다고 저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침대? 네, 침대. 나름 편안한 느낌을 주시려고. 네, 이것도 중고에서 샀어요. 여기도 그런 중고 이런 게 굉장히 활발한가 보네요. 네, 되게 활발해요. 되게 많이 사람들이 빠지고 나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이 원하지 않으면 이건 짐이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고 또 그러면은 빨리빨리 팔아야 되니까 뭐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아니면은 뭐 캐러셀이라고 당근 같은 앱이 있어요. 그 두 개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창문을 열 수는 이거 있는 겁니까? 제가 뭘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는 진짜 꼭 짚고 말하고 싶어서 여기가 창문이거든요. 창문의 중요성은 알긴 알았는데 햇빛의 중요성을 그렇게 알지는 못했어요. 근데 여기 살다 보니까 햇빛이 안 들어오면은 진짜 해가 떴나? 이렇게 봐야 되고. 아 그래요? 보시면은 없겠지? 쥐요? 쥐 그것 때문에 하신 진짜 거예요? 진짜 많다니까요. 이거 저가 오버하는 게 아니라. 유일한 단점이 쥐가 나온다고. 집 안에는 지금까지 벌레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쥐 같은 거는 나중에 보시면은 창문. 이거 이따가 얘기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쥐가 나온다는 게 참. 너무 소리 많아요, 진짜. 이게 저기 이런 하늘이 보이죠? 그러네요. 비가 올 때도 약간 헷갈리는 게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해가 떴는지 안 떴는지 모르겠으니까 친구들한테 해 떴어? 해 있어 오늘? 날씨 어때?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실외기가 있고 여기 파이프가 있고 저기 파이프가 있어요. 침대도 되게 많은 생활을 보내고 있거든요. 피곤하면 그냥 여기 앉아가지고 저거 탁자 가져와서 여기서 네. 일하고 하는데 늦게 일하고 있었는데 그때 새벽까지 일하고 있는데 뭐가 스르륵 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쥐가 저 파이프를 타고 위에서 밑으로 올라가도 밑에서 위로 올라가요.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막 여러 마리가. 아 진짜? 가족 때갑슨인데 가족 여행인가 보다. 네 그래가지고 아 진짜 무섭다. 근데 대신 뭐 여기는 아니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저번 주 여기서 바로 옆에? 내려오더라고요. 또 저번에는 또 어떤 일이 있으면 여기 위에 있었어요. 아, 요, 쥐들이 여기 위에 있었어요. 여기 난간에? 두 마리가 이렇게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 안 열어요, 그냥. 이 사람은 큰 이유가 쥐예요. 밖에 쥐가 왔다 갔다 제가 나중에 동영상 보여드릴게요. 탁 하면 쥐들이 다라라라 해요. 그래요? 진짜 안 믿는데 진짜 저 진짜예요, 쥐에. 와. 쥐가 너무 싫어요. 제가 마지막 질문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년 뒤에 나에게 어렵다. 지금보다는 더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믿고 열심히 살자. 더
돈 열심히 벌고 네. 인생은 힘들지만 행복한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홍콩 생각보다 살기는 좋은데 각박한 곳이지만 기회를 만약에 엿보고 있다면 홍콩으로 오시면 많은 기회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엔 너무 쥐 얘기를 너무 실감나게 하셔가지고. 아니 근데 기회가 많은 곳이에요. 되게 작으니까 오히려 커넥션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아... 그래서 정말 기회를 찾고 싶으신 분이면은 네. 홍콩으로 취업 같은 거나 네네. 대학 진로를 고려해보시는 거 추천.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